3명이 다쳤는데요. 한 명은 다리 골절로 아직도 입원 중이고, 두 명은 퇴원했답니다. 차는 안 고치고 보관하고 있고요. 비포장도로, 좁은 비포장 내리막길입니다. 천천히 브레이크가 내려가는데, 의자 밑에 땅 소리가 나더니, 차가 뻥 나가더래. 땅땅땅 소리 나면서, 브레이크가 벽돌처럼 딱딱하면서 정지가 안 되고, 사고가 난 후에도 땅땅 소리가 계속 났대요. 카센터 공급사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,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1톤 트럭 전기차입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. 땅땅 소리. 또 나네요. 이 소리가 뭘까요? 땅땅 소리. 다시 한번 땅땅 소리. 처음부터요. 처음부터. 지금 땅 소리 났죠? 땅. 망치를 때리는 듯. 네, 이 땅땅 소리는 뭘까요? 땅땅 소리. 제가 여쭤봤어요. 차에 누구누구 타고 있었네요. 땅땅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? 예. 안전벨트 매고 계셨나요? 에어백 터졌나요? 2개월 기록 있나요? 지인분 두 분과 함께 아버님께 타고 계셨고요.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. 소리 정체는 모르겠습니다.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EDR 기록은 있습니다. EDR은 에어백 터질 때그 기록된다고 들었는데, EDR, 그렇다면 EDR 기록 좀 올려주세요. 운전자는 몇 살이신가요? 자동차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? 질문에 답이 없으시네요. 상세한 답 주시면은 나중에 환불해서 방송하는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